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9일 수요일 공모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브리핑 해드리면 바이오 FTNC 청약 첫날이 시작되죠. 과연 청약해야 될까? 기간 수요일치 결과로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그 여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카금융 서비스 최종 경쟁률 나왔죠. 그거 한번 알려드리겠고, 나른한 호텍이 상장했는데요. 그 성적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게요.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퓨런티어 기간 수요일치 결과가 나오는 날이죠.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사랑스럽죠. 이렇게 하니까.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디스클레머입니다. 바이오 FTNC 청약해야 될까? 먼저 기간 수요일치 경쟁률 보면 74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낮았죠. 이게 한1500 정도는 돼야지 뭐 정상적인 청약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 14면은 여러분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건 굉장히 안 좋았다. 의무보유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11.8, 즉 12%죠. 뭐 12%로 괜찮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장 당일날 팔겠다는 그런 게 100%인 것도 많은데, 11.8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좀 상반되는 그렇게 나왔다. 이거 두 가지를 뭉뚱그려가지고 한번 종합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저도 여기 써놨지만 굉장히 비싸게 나온 거 맞습니다. 고목가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하락은 뭐 당연시 하고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회사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 기관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퍼는 한 10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100이란 말은 굉장히 높은 퍼입니다. 이게 퍼가 뭐냐? 프라이스 어닝을 이제 비율로, 레이쇼로 한 거거든요. P가 이제 공모가를 대입해봤을 때 28,000원이죠. 어닝이 EPS, 어닝스 퍼 쉐어 주당 순이익 287원이니까 거의 뭐 100배 1호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공모가 100배면 뭐 바이오 기업이 뭐이 정도면 될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상장 당일날 주가 흐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얘가 굉장히 상장 당일날 주가 흐름이 좋아가지고 따상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따상 가면 퍼가 260이에요. 뭐 100에 곱하기 2.6이니까 260 맞죠, 정확히? 100은 어느 정도 뭐 가능한 수치, 표준편차 범위 안에 있다. 그렇게 보시는데, 260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아니면 굉장히 힘든 수치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므로 따상 혹은 더블만 가도 200이니까 여기는 좀 더블 따상보다는 눈높이를 굉장히 낮춰 잡아야 된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회사에서 고목가를 높게 불렀냐? 한만 원만 했어도 이거 인기 폭발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관 경쟁률 2천 넘었을 거예요. 만원 혹은 15,000원만 했어도. 근데 뭐 퍼를 이렇게 높게 잡아놓은 것은 뭐 회사도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일단 사업 아이템이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 식물 세포를 이렇게 이제 자기들 이제 종자 보관해놨다가, 옛날에 이제 한약방 같은 데서는 뭐 구기자 액을 만든다, 양파 즙을 만든다. 그럼 양파를 전부 다 넣어가지고 즙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식물 세포를 이제 분열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구기자라고 하면 구기자 세포를 분열을 시켜가지고 바로 이제 즙을 짜내면 되는, 뭐 그런 액기스만 짜내면 되는 그런 굉장히 사업 아이템이 괜찮다. 그리고 이런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다. 보통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상장할 때 퍼가 마이너스로 시작해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100이 낫죠, 여러분. 좀 비싸더라도. 주식 가격이 퍼는 100이라는 비싼 가격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따상 갈 경우 퍼 260배. 약간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청약하신다고 하면은 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상장 당일날 눈치 작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고점 범위면 바로 팔고 떠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약할까? 일단 DB이고요. 청약증권사는 뭐 공모가 28,000원이니까 청약 10주 했을 경우에는 공모가 증거금이 한 14만 원 정도, 뭐 균등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만약 만땅으로 들어가 버리면 일반 우대 여기는 구분 안 하거든요. 32,000주 할 경우에는 한 5억 가까이 돼요. 이것을 만약에 5억을 다 받아 버린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한 1억 기준 배정주산 5주 미만일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태워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5주 정도 받으면 28,000원이니까 한 10만 원 되죠. 10만 원이면 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20주 정도, 56만 원이죠. 만약 56만 원에 손실이 한30% 됐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 손실 돼버리니까 이것은 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한 5주 정도 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면 뭐 최악의 경우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액 손실 나도 10만 원만 풀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한 5주 정도만 지금 한번 태워볼까, 그 정도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2일차 경쟁률 보고 저는 뭐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뭐 균등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균등 이상 들어가실 분은 자기가 감당하실 수 정도, 저같이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5주 전액 손실 났을 때, 20주 전액 손실 났을 때는 한 56만 원, 너무 아깝잖아요. 뭐 그러게 많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종가 따상은 일단 PLR을 봤을 때 불가능한 성적이에요. 더블 또는 따상 바라보시는 지금까지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버린 구독자님들은 청약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부터 괜찮은 기업들이 청약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자발 없이 나의 돈 1초라도 놀릴 수 없어. 지금 당장 들어야 되겠어. 일 없으신 분들은 균등만 한번 들어가 보시고 나는 괜찮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 이건 청약 안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난 장중 변동성에 따라 그러니까 장중의 변동성에 이렇게 막 주가가 출렁출렁 하는 거 말이죠. 그에 따라서 청약 수수료가 일단 없거든요. DB가 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가에 팔 자신 있으신 분은 일단 청약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균등 정도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9시에서 10시까지 좀더좀 프리로 자기 시간을 쓸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은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고가 고 정도 찍고 내려올 때 그때 팔면 되니까. 그리고 안전성 지향형, 그리고 그날 시간이 없다. 자기는 시간당 임금이 10만 원이 넘는데 이런 거 벌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시장 종목 왔느니 이 종목은 뭐 굳이 안 하시고 건너뛰셔도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 괜찮은 종목 계속 이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인카금융서비스 최종 경쟁률 알려드릴게요. 청약 건수가 2만 6천 건 정도 들어왔고요. 어저께 한 1만 건 정도 들어왔으니까 보통 이틀 차에 괜찮은 기업들이 11배가 들어오거든요. 청약 건수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차에 2배밖에 안 들어왔죠.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균등 수량 20주가 최소 청약 수량이어가지고 저도 20주가 넣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죄를 안고 산화하기 위해서 20주만 일단 청약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청약 넣어놓고도 6주 받으면 어떡하지? 진짜 눈물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4.17주. 즉, 17% 확률로 5주 받고, 83% 확률로 4주 받죠? 여러분, 전 신은 안 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4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주 받으면 정말 눈물 나와버리죠. 눈물 찔끔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비례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한 50.58, 한 주당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낮은 청약 경쟁률 본 적이 있는가요, 여러분? 그리고 청약 증거금 500억. 청약 증거금이 보통 한 2, 3천억 이상 나오는데, 완전 실패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행히 저도 한 4주에서 5주 정도 생각되는데, 이 정도면 뭐, 고목가가 18,000원이니까 한 10만 원 정도만 뭐 손해보면 되니까 전손 한다 해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 같습니다.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컨텐츠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뭐 전손 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나론아은택이 오늘 상장을 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나론아은택 상장 그냥 넘어간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었죠. 청약하신 분도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부터 이거 청약하지 말라고 계속 악을 질렀잖아요, 여러분. 저 때문에 촉각 잃으셨다는 분도 좀 있고 그런데 좀 도의적으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 뭐 저한테 소송 거셔도 제가 돈 나올 구멍이 그다지 없어요. 저 바로 파산 신청해버릴 테니까 저한테 손해배상 신청하셔도 크게 의미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저께 고목가가 17,500원인데 최소 18,000원에 팔아야지 여러분 청약 수수료 2,000원이어야 되잖아요. 또 세금하고 매도 수수료 제외해도 18,000원 돼야지 수익권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2만 원은 팔았어야지 이제 수익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목가가 17,000원이었는데 오늘 시초가부터가 16,450원 마이너스 6%로 시작했죠. 고목가 대비해 가서 그리고 최고가는 여러분 17,305원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역시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내가 사면 이렇게 잘 올라온다니까? 곧 상한가 찍겠군. 이랬는데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 종가는 13,900원. 그냥 슬픈 일이죠, 여러분. 마이너스 21%니까. 이거 균등 10주 들어가신 분은 그래도 이제 풍운의 꿈을 안고 자기가 마이너스의 손이니까 손대는 종목마다 이제 상한가 찍는다. 손대는 종목마다 따상 간다. 그럼 풍운의 꿈을 안고 이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경쟁률이 원체 낮았기 때문에 균등 10주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2% 손해면 뭐 벌써 한 2만 원, 2만 1천 원 손해봐버렸죠, 여러분. 제가 왜 청약하지 마시라고 악 지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지뢰만 잘 피해도 손실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균등만 들어가고 재미만 보다가 간혹 가다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괜찮은 기업 하나씩 나오거든요. 한 2개월에 한 번씩이나 3개월에 한 번씩이나. 그럼 그런 걸로 이제 또 풍청약 넣어가지고 수익 극대화하고. 그러면 여러분 수익률 플러스로 마감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공모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치명적이죠? 미리 감사드리는 말씀 드릴게요.